안녕하세요. 클라라 강 송스엑스폰의 송구입니다. 왕초 탈출 5분 19번째 시간입니다. 19번째네요. 많이 쉬셨죠? 아니요. 처음부터 다시 쭉 한번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 복습 많이 하시라고 좀 쉬었어요. 오늘 이제 어떤 거 공부하냐면요. 비플레 운지예요. 비플레 운지인데 비플레 운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아, 그래요? 뭐 어떤 더 많이 쓰시는 분들은 다섯 개, 여섯 개도 만들 수 있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비플레 운지를 알려드릴게요. 네.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검지 손가락만 가지고 쓰는 운지가 있어요. 아이키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누르기 좋은 키예요. 네. 시하고 시플레 사이에 있는 키인데 네. 아이키. 이 아이키라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의 키가 아니라 영어의 아이. 인덱스 핑거 할 때 인덱스 검지의 핑거. 약자입니다. 검지. 아. 그리고 보면 프랑스에서는 또 이걸 뭐라 하냐면 뿌띠키. 아, 작다고 해서 피키라고 씁니다. 피키. TA라고 해서 TA는 앞에 T는 이제 트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라를 잡고 A, 라를 트리를 한다. 라 잡고 트리 해보세요. 오도방 정도 될 수 있다는 키가 TA입니다. 기억하기 좋으시죠? 그래서 네. 검지로는 인덱스, 검지로는 IQ와 TA키의 어떤 사용이 필요한지 알려드릴게요. 내가 편한 거 누르면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공부하시면서 조금 왕초보를 탈출할 때 조금 더 유용한 키를 좀 알려드린다면 그렇죠. 어떨 네. 때 쓰면 더 도움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행하는 키, 음이 내려갈 때 특히 중저음 C플랫에서 라로 내려갈 때는 미리 I키를 눌러놓고 쓰는 경우가 편안합니다. C플랫에서 라, 셋, 넷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옥타브 라에서 C플랫에서 올라가는 건 상행하는 키에서는 TA를 써봅니다. 밑으로 확 올라가네요. 네. 그 다음에 왼손 운지만 가지고 연주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도에서 C플랫이라든지 라라든지 이렇게 이 왼손 운지에서 많이 움직일 때 I키를 씁니다. 도에서 C플랫 볼까요? 선생님 어떨 때는 저는 네. 이렇게 해서 음이 올라가서 네. 많이 움직일 수 있죠. 키를, 네. 편한 거 쓰셔도 되지만 네. 왼손 하나만 가지고 많이 움직일 거에 대비한 연습이에요. 그렇게 연습하시면 네. 좋고 그 다음 높은 C플랫 있잖아요. 옥타브 누르는 C플랫에서 하이레 최고 음역 그렇게 갈 때는 I키를 연습하세요. C플랫을 아예 미리 잡고 네. 어렵죠. 이거 태어나자 그렇죠. 이때 손을 많이 떼지 마시고요. 보세요. 쓰다듬어 주세요. 잘 내셨어요. 그래서 I키가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 TA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초보분들의 경우 TA키가 익숙하죠. 우리 선생님은 TA만 쓰라고 했답니다. 그러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다양하게 쓰세요. 그래서 오늘은 I키를 가지고 하는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네. 유명한 곡이죠. 모차르트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제목으로는 반짝반짝 작은 별. 그 곡을 가지고 I키만 가지고 연습해보겠습니다. 키를 다르게 해서 근데 지금은 어떤 연습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민감한 분들 계세요. 테너하고 알토하고 왜 같은 걸 불어서 이렇게 혼동되게 하냐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은 운지 연습 때문에 운지 연습입니다. 그렇죠? 운지 연습. 네. 그러니까 I키를 가지고 음들을 내는 연습들을 같이 해봤어요. 알토와 테너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키는 검지손으로 누르는 I키, 인덱스 핑거의 I키, 인덱스 키, 그다음 TA키 이 활용을 해서 트리간다는 TA키 상행할 때 TA를 가지고 연습해보시고 하행할 때 I를 쓰기도 하지만 이 왼손 운지가 많을 때는 인덱스 핑거, 고음에서 특히 I키. 그래서 오늘 I키를 가지고 고음역의 노래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라라 강 송 섹스폰의 송인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